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후일보는 인천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식물원을 조성하려고 입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현재 식물원 입지로는 8곳이 오르내리는데 이 중 남동구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창영초등학교 이전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결론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지난 31일 코나아이 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인천이음카드 운영대행사 협약을 맺었으며 코나아이 농협은행 컨소시엄은 2025년까지 인천이음카드를 운영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내년부터 인천항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가 운영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 최초 공립학교로 알려진 창영초등학교를 지역사회 반발에도 재개발 구역으로 옮기려던 인천시 교육청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는데요. 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창영초 이전 안건이 재검토로 결론났다고 밝혔는데 재검토는 사실상 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교육부 심사 결과로 창영초 이전이 원점으로 되돌아가자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내년 중순부터 인천항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해외시장으로 배송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인 GDC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앞으로 전자상거래 GDC가 인천항에 들어서면 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서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반입해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한 뒤 중국과 일본 등에 있는 해외 소비시장으로 배송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종합보세구역으로 입주하려는 기업들 중 한 업체는 전자상거래 GDC를 짓고 있는데 내년 중순쯤 완공해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GDC를 운영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